자, 반갑습니다. 가을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의문사를 통해서 명사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막 목에서 막 피가 나도록 얘기를 했지. 물어보는 문장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없어? 두가 없어. 그죠? 두가 없어요. 그런데 의문 대명사 친구들은 3번 자리에서 오지 않는 이상 그냥 문주 자리에 그냥 who is 이런 식으로 동사가 바로 나올 경우에 문주로 쓰였죠. 그래서 문주 자리 비의문사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is 하면서 뭐 what, need 뭐 이런 식으로 동사가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 그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면 걔가 절이에요. 그죠? 걔가 의문 대명사를 사용한 명사절이에요. 여기서 지금 의문사랑 절을 막 혼동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의문사를 사용해서 명사절을 만든 거지. 명사절이야, 명절. 그죠? 그런데 의문사가 의문 대명사냐 부사냐 이것 때문에 지금 명사절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 얘네들은 원래 우리가 의문사를 통해서 물어보는 말 할 때 이미 개념 정리가 됐던 친구들이에요. 이거를 지금 명사절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 거 잠깐 선생님 주의사항 얘기했고요. 오늘은 접속사를 사용해서 명사를, 명절을 만드는 친구들을 만나봅니다. 자, 일단은 너무 유명한 우리 대시 있습니다. 얘는 그냥 대절이라고 불러버려, 막. 대절이라고 불러버려. 자, 그 다음에 weather 있어요. weather. 그 다음에 if가 있어요. if가. 자, if 이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딘가에서 이제 만나본 적이 있을 거예요. if가. 자, if가 선생님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런 뜻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if가 만약에 뭐뭐 할 때는 부사절이야. 부절이야, 부절. 부절에서 만약에 내가 뭐뭐 한다면, 내가 만약 거기 간다면, 뭐, 내가 만약에 뭐,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뭐 이런 식의 말을 쓸 때는 부절에 들어가는 접속사고요. 자, 3번 자리로 명절을 만들어서 쓸 때는 얘가 뭐뭐인지가 됩니다. 뭐뭐인지, 너가 올 수 있는지 궁금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if가 3번 자리 쪽으로 와서 명절을 사용할 수 있는, 명절을 만들 수 있는 접속사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weather도 똑같아. weather도 뭐뭐인지라고 됩니다. 해석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아닌지? 아, 나 요게 이제 궁금하지. 자, if도 인지야. 뭐뭐인지, 올 수 있는지. 뭐 weather도 마찬가지야. 뭐 네가 갈 수 있는지, 뭐 우리 파티에 올 수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네가 그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이런 말을 쓸 때 유독 weather를 많이 씁니다. 물론 아닌지가 안 나올 때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 근데 or not 이렇게 너가 그걸 좋아하는지 아닌지 or not 이런 식으로 붙여서 whether or not 이렇게 들어가서 뭐뭐인지 아닌지 하는 명사절이야, 명절이야. 여기서 우리 계속 잊으면 안 돼. 명절이야, 명절. 뭐뭐인지. 근데 여러분들이 뭐뭐인지 하면 이제 헷갈리지. 선생님 맨날 을르를 얘기했으니까. 그럼 뭐뭐인지를 이렇게 붙이면 돼. 뭐뭐인지를 나는 궁금해. 네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는 궁금해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약간 우리말로 좀 어거지스러워. 그런데 어거지 같아. 근데 넣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려면. 넣어줘. 뭐뭐인지를 이런 식으로. 넣어줘. 넣어주면은 덜 헷갈려. 자, 대절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얘는 뭐 특징이 뭐 이런 게 아니야. 얘는 그냥 장치야, 장치. 선생님, 대는 저것 아닌가요? 그렇지. 어휴, 누구한테 배웠는지 아주 잘 배웠습니다. 저것 할 때 this, that 있죠? 그 that이 재활용됐어. 왜 이렇게 영어는 재활용을 해? 아이고,
좋지 않나. 그래서 그 저것이라는 그 that을 재활용했는데 that I like her. 아, 이 노래 있죠?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요거. 요거에서 따와서 지금. 자, that I like her. 자, 문장이야. 그지? 문장이지? 절이겠지? 절인데, 얘를 보는 순간, 여기 앞에 요 장치야, 장치. 얘는 절이에요. 하고 알려주는 장치예요. 어, that은. 근데, 진짜 대절은 정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와. 엔간하면 막 다 대절이야. 어, 의문사 얘네 아니면 그냥 다 대절이잖아 지금. 명절 중에서 근데 대절에는 포인트가 있어. 중요한 포인트야. 대시 아우 난 재활용 당하는 거 별로 기분 안 좋은데 막 이래가지고 자꾸 도망을 가. 어디로 사라져. 대시 없어져 버려. 대시 없어졌어. 그래서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인데 I don't think I like her 이렇게 해버립니다. 에?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오 그럼 안 되는데? 안 되긴 뭘 안 돼. 리딩서나 우리가 뭐 글을 볼 때 보면은 문장이 마침표도 없는데 지가 두 개가 붙어있어. 어? I don't think I like her 두 개 붙어있어. 어, 그럼 이거 뭐지? 이러지 말고 우리 도망간 that을 생각합시다. 난 재활용 당하기가 싫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도망간 that을 아이고 얼마나 싫었으면 도망을 갔니 너는. that자리네 that자리. 이렇게 하면 돼. 어, 여러분들이 알아봐주면 돼요. 알아봐주면 돼. 근데 이게 막 시험에 여기 뭐 들어갈래?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쓸 때 that은 훨씬 편해. 굳이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that 하나 발음 안 하는 것만으로도 피로도가 확 줄어들어요. 어? I don't think I like her. 그냥 가면 돼. 어,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이걸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막 그러면은 피곤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작문할 때도 자주 사라집니다. 어, 리딩 할 때도 글 속에서 이게 자주 없어져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마침표가 없어. 문장 끝났는데 여기 마침표가 있어야 되잖아. 원래 두 문장이면. 근데 한 문장이야. 마침표 없어. 이게 없어. 이게 없는데 갑자기 문장이 두 개다. 그러면 얘는 대절, 명절인 that, 대시 도망간 거야. 어, 도망갔다고 생각하면 딱 문장 구조 분석해보고 걔를 명사로 만들어서 딱 맞춰보면 말이 딱 맞습니다. 아, 딱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는 영상 여기까지고 이제 예문을 또 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반갑습니다. 가을쌤입니다. 자, 오늘은 접속사를 통한 명사 절을 좀 배울 거예요. 자, 앞에 선생님이 whether, if, 그 다음에 that을 설명했죠. 접속사 whether 봅시다. 뭐뭐인지. Whether it will rain tomorrow 까지가 뭐야 지금 이거? 명사절이지. 그래서 어디에 쓰인 거야? 어. 문주에 쓰인 거지, 문주에. 그래서 uncertain, 확실하지 않아. 그죠? 그래서 문주에 쓴 거야. 비가 올 건지는 확실하지 않대. 어, 확실하지 않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depend, 여기가 본동사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라서 봐야 돼. 뭘. whether he will come to the party. 그가 파티에 올지는. 어, 그래서 뭐뭐는. 붙었으니까 뭐야? 명사 문주. 어, 달려 있어 그의 스케줄에. 그지? 어,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whether 하나만 봅시다. 더, 하나 더 봅시다. I want 뭐 내가 원해. 뭐를? 아는 것을 원해. 아는 것을 원하지. 3번 구조 끝났어. 근데 여기 no 뒤에 명사로 이게 들어온 거야. 그지? 어, 명사로 들어와 가지고 뭐가 들어왔어? whether The library is open. 어, 도서관이 열려 있는지 일요일 날을 알고 싶어. 명사. 그죠? 어려울 게 없죠? 어, 어려울 거 없어. 자, if로 넘어갑니다. if. 자, 여기도 해석을 봐봐. 문을 닫을지. 그지? 어, 문을 닫을지 이렇게 얘기해. We don't know. 몰라. 뭘 몰라. 이거를 모른대. if 이후를 모른대. The school will be closed tomorrow. 어, 눈 때문에 학교가 닫을지를 모르겠다. 어,
됐습니까? 말해줘 나에게 뭐를 말해줘 이거를 말해줘. If you want pizza or pasta for dinner, 너가 want 원하냐 피자냐 파스타를 원하냐 저녁으로 그걸 원하냐 하는 거를 말해줘. 뭐 뭐를 말해줘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if가 여기 중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간에 나오면 명사 절을 만드는 접속사. 그래서 she asked me 물어봤어 뭐를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 뭘 도와줘? 그녀의 숙제를.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제 that을 봅시다. 자, that이 맨 앞에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문주로 사용되기도 해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른다는 것은 해서 문주 명절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문주 자리에 온 거 하나 봤어. 자, 근데 3번 자리에 오는 거 한번 봅시다. 3번 자리. 아, 여기에 또 이게 나왔네요. I'm excited 해놓고 이게 전명이잖아. about이 전명이지. 근데 여기 about 전명이 뒤에 여기에 명사를 쓴 거야. 전명이야 이게. 아이고 이렇게 길어 이렇게 길어. 이렇게 해서 이게 통째로 전명이야. 전명이 about that. 이렇게 해서 전명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리에 있는 거 봅시다. 그가 언급했네. 뭐를 언급했어? 이거를 언급했어. 그가 별똥별을 봤다고. 본 것을 언급했지. 자, 이게 3번 자리에 나왔지. 자, 근데 이게 대절이 대시 막 도망가. 도망가지. 이거 나 재활용 싫어. 그리고 안 나와버리는 수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봐야 돼요. 지금 이거 예문이니까 이게 전부 다 대시 여기 이게 들어와 있죠.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실제 예문에서 봤을 때는 실제 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짧게 설명했어. that하고 whether하고 if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그래서 문주 자리나 3번 자리에 오는 이 명사들, 그 다음에 if나 whether은 뭐뭐인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whether은 인지 아닌지까지 기억해주면 좋고요. 자, 대절은 문주 자리에도 들어오고 3번 자리에도 들어오는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은 뭐야? 문장이야. 문장 앞에 대시라는 장치를 붙여서 이게 절이라고 표시해 준 거야. 근데 이제 재활용되니까 난 싫어. 그러고 막 가버리는 수가 있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잘했어요.